청취자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저 비포 애프터 많이 달라졌죠? 제가 과거에는 진짜 빵빵한 토마스 기차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중간에 미국 다녀왔을 때 그때 한 5kg 정도 쪘을 때 그때 말고는 거의 똑같은데 많이 세련되졌죠. 요즘에 간간이 예뻐졌다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궁금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달라진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큰 챕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저를 실물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편집된 영상을 통해 보시는 건데 이 유튜버한테는 촬영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카메라 마사지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영상을 찍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더 예쁘게 나오는 각도나 위치, 조명의 방향 같은 게 잡혀가거든요. 사실 저는 고인물인데도 아직도 어려운 게 촬영 환경이랑 조명이어서 촬영 환경이 바뀌면은 되게 어색해지고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얼짱 각도로 찍으면은 다 예쁘게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던 거죠. 초반에는 그냥 그 촬영했을 때 그 모습이 전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남이 보는 내 모습이구나 했었는데 어떤 얼굴형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찍는 게 예쁘고 어떤 얼굴형은 좀 위에서 찍는 게 예쁘고 이런 게 다르거든요. 초반에 세팅했던 게 제 단점을 부각하는 촬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얼굴이 판판한 편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약간 얼룩볼록 볼륨감이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어디서 치느냐, 이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좀 많이 바뀌어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사진빨 좀 안 받고 실물이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진짜 유튜브 초반에는 가족이며 지인이며 아니 어떻게 촬영을 하길래 얼굴이 그따위로 나오는 거냐며 카메라 갖다 버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실물이랑 비슷하대요. 점점 촬영을 하면서 이상한 표정 습관 같은 게 있었으면 고칠 수도 있었고 이 카메라랑 점점 더 친해지면서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좀 안정기를 찾아간 것 같아요. 사진 찍어본 사람들이 더 잘 찍는다고 하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촬영을 할수록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젖살이에요. 제가 30살? 95년생이거든요. 만 28살? 20대 초중반에 시작해서 이제 30살이 된 건데 그때 동안 젖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저희 가족이 언니도 저도 약간 젖살이 늦게 빠지는 타입이었고 그런 살이나 젖살이 얼굴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더 화면에 동그랗고 부해 보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그란 얼굴이 콤플렉스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10대나 20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10대나 20대 초반 분들은 지금 얼굴이 너무 빵빵하고 땡글땡글하다고 해도 뭐 윤곽주사니 뭐 이런 거 맞지 마시고 어차피 나이 들면서 이게 진짜 살이 아니라 젖살 같은 경우는 점점 빠지게 돼요. 40, 50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탱글탱글한 얼굴이 그립고 찾게 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이게 오래 탱글탱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커 보이는 게 진짜 살이거나 뼈가 문제가 아니라면 젖살일 거잖아요. 젖살은 나중에 다 빠진다는 점, 사람마다 빠지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젖살도 빠지고 실제로 한 1, 2kg 정도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굴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어 보였던 얼굴 살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 더운 기를 중화해줬어요. 좀 묻혔던 부분들 있죠. 코나 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살들이 좀 빠지면서 저 코도 유튜브 한 이후로 안 건드렸는데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이 살들이 좀 볼록볼록 입체감이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얼굴형이면 카메라에 잘 나오고 사진에 잘 나오려면 불필요한 광들을 다 죽여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또 건성이라고 나름 그런 광나는 메이크업을 즐겨 했거든요. 이게 막 하이라이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번들번들한 그런 상태로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빵빵한 달항아리지. 지금도 약간 광이 도는데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만 하이라이터를 쓰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다 유분기를 제거한 상태거든요. 본인이 본인 얼굴에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화장품을 좋아하고 게디뷰티 같은 뷰티 프로를 진짜 즐겨봤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제가 약간 꼰대여가지고 다른 학생은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접 해봐야지 느는 거라고 그냥 영상과 글로만 계속
계속 접하다가 이게 대학교 가가지고 바로 막 화장품 사서 얼굴에다가 칠하고 다녔더니 정말 열정만 넘치고 너무 화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 메이크업 과도기를 거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초반에 약간 이런 거에 재미가 붙었다? 그러면 일단 색조를 막 얹어요. 저도 그 당시에 진짜 폭풍 메이크업을 하고 다녀서 제 별명이 정글레드였어요, 그냥. 뭔가 그런 불구죽죽한 색깔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뭐 누님이 여기저기에 다 정글레드를 막 바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열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뷰티 서포터즈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고 관심이 많아서 뷰티 유튜버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솔직히 화장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이게 카메라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늘더라고요. 좌우반전이 되는 카메라로 이게 나중에 또 확인하게 되니까 나 왜 저렇게 메이크업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 케이스인데 성장형 뷰티 유튜버?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같이 내 얼굴을 잘 모르겠다, 내 메이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던가 아니면 좌우반전 되는 거울들 있거든요. 그런 거울들을 사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이 더 비대칭일수록 각각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메이크업이 달라진 게 진짜 클 겁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제 당시 라떼에는 입술도 그라데이션 립, 버건디 메이크업, 두툼한 일자 눈썹, 이 광대 밑에 넣는 쉐딩 이런 것들이 유행이고 바이블이었어요.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K-뷰티가 탑을 또 찍고 다양한 메이크업 방법들이 나오고 퍼스널 컬러도 나오고 얼굴형,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 메이크업들이 다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메이크업 하세요 라는 영상 딱 하나만 바이블로 정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고 또 원하는,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르고 한데 그거를 획일화된 방법으로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메이크업 영상은 참고하면서 보되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보시면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원하는 룩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 영상들이 좀 잘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지워버린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도 두고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거 왜 지우셨냐고 공유해달라고 문의가 오지만 네,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훨씬 낫지 않나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렌즈도 안 꼈는데 그 메이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홈케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는 눈썹,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괄사나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것들까지도 활용을 잘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일단 눈썹 정리부터 해보세요. 전 눈썹 때문에 진짜 그 변화 과정이 엄청 길었어요. 완전 수검댕이에 지금 눈썹의 두 배 정도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3분의 1 이상은 쳤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수검댕이 눈썹이 안 어울린다는 거는 아닌데 이 눈썹이 강조된 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뭐 고윤정님처럼. 근데 저는 얼굴이 되게 빵빵하고 얼룩덜룩 호빵맨 같다고 했잖아요. 그냥 정말 호떡 위에 송충이 두 마리를 얹어놓은 느낌이었어요. 아, 라이언 캐릭터랑 정말 비슷했어요. 본인 이미지랑 안 어울리는 눈썹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그 눈썹 정리하는 영상 같은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브로우팍 가셔서 눈썹 정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정말 인상이 바뀌어요. 모든 관리의 첫 시작은 눈썹 정리라고 할 만큼 이거는 남녀노소 다 관리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남자들 눈썹 정리만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데일리로 관리하는 거는 마사지가 또 있는데요. 몇 가지 툴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샤워하면서 두피 브러쉬 있죠. 그걸로 샤워를 해요. 샴푸가 잘 먹기도 하고 이런 마사지가 되면서 혈자리를 자극해줘가지고 약간 리프팅도 되거든요. 헤어라인 쪽에 탈모 방지 그런 폼 같은 걸 바르면서 이런 괄사로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경락을 받으러 가면 두피 마사지도 되게 열심히 해주세요. 이 두피를 좀 힘을 줘서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전체적인 사이즈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리프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괄사 같은 걸로도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볼 때, 유튜브 볼 때 해주면서 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뭐 크림 바르고 하는 게 귀찮으면 이런 시모먼트 롤러 크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크림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눌러가지고 이 롤러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는데
전 요것도 이제 환승연애 같은 거 보면서 3시간이나 하는데 마사지를 해주면은 오랫동안 자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세척이 좀 편한 괄사들을 쓰면서 이런 롤러 있는 부분들로 눈썹 앞머리 경락 갔을 때 좀 해주시는 부분들 있죠. 그런 혈자리 같은 걸 짚으면서 아주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사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 초음파, 고주파 이런 저주파 디바이스들 있죠. 걔네들도 제가 되게 많이 사놨어요. 얘네들 다 내 돈을 사놓은 제품들이거든요. 이제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얘네 단종되고 새로운 부스터 프로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더마샵 같은 경우는 제가 반반 리뷰를 올렸을 정도로 매일매일 해주면 진짜 달라져요. 꾸준히 이런 디바이스들로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그냥 데일리로 써주는 거는 이 닥터탱글도 잘 써주고 있기는 해요. 얘는 제가 솔직히 비추템이라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샀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LED 고주파 같은 게 나오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기가 그래도 편한 제품이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홈케어로도 되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라마틱한 효과, 완전 쫙 올라붙는다 하는 효과를 원하시면 시술 파트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푸는 시술 모음집인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좀 더 하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 친구들에 비하면 좀 안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궁금해 하신다면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효과 본 애들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있거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도 맞고 있는데 제가 이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턱 근육이 엄청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오래 안 맞다가 맞으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가장 시술 중에 기본적으로 입문하기가 좋은 게 보톡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격대도 그렇고 부작용도 뭐 엄청 크지 않고 효과는 또 나름 잘 볼 수 있는 타입이고 근데 이것도 살이 좀 없으신 분들이나 잘못 맞으면 땅콩형 얼굴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놔달라고 부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갈이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저는 꾸준히 받을 것 같은 시술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느 병원을 가든 보톡스는 이제 많이들 놔주셔서 그런지 크게 병원마다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울세라를 제가 졸업사진 찍기 전에 한번 받았는데 와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26살 정도였나? 암튼 젖살도 있고 통통한 때긴 했는데 근데 뭔가 슬슬 이렇게 처지는 느낌 있죠? 이게 살 때문이 아니라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울세라를 받아봤어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가 진짜 너무 괜찮았는데 아쉽게도 졸업사진 찍었을 때는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처음 받고 너무 괜찮아서 제가 엄마도 선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효과를 보려면 샷을 좀 많이 맞아야 되는데 또 비싸요. 그래서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30대가 됐으니까 이제 2-3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받아야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얼굴형에서 더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건 입모드라고 생각을 해요. 입모드는 쉽게 말하면 지방층을 좀 태우는 시술이거든요. 제 얼굴살이 많고 빵떡해 보이는 게 고민이었을 때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필 입모드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이것도 리프팅 레이저의 한 종류인데 이런 레이저의 종류들은 원장님 손기술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입모드가 나온 뒤로 얼굴살이 제일 고민이었으니까 병원 네 군데에서 받아봤어요. 근데 이건 진짜 공장형 가지 마세요. 공장형에도 잘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에서 제일 효과를 못 봤다.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서 봐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젖살 빠지는데 도움이 좀 돼줬던 시술인 것 같아요. 입모드랑 울세라 그때 받은 이후에 친구들 만나면은 실제로도 너 왜 이렇게 얼굴살이 빠졌어?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톡스, 울세라, 입모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처지는 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 얼굴이 유난히 빵떡하고 군살, 볼살, 불독살 이런 살이 신경이 쓰이신다. 입모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락도 한 30회 정도를 받았을 건데요. 이것도 정말 몇 군데 지점을 다녀보니까 원장님 손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경락은 확실히 안 받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같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상태가 아니시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꾸준히 오랫동안 다니시는 게 더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회 끊어놓고 2년 정도 그렇게 오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락은 이런 분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아픈 걸 못 참는 분들은 돈이 아까워요. 저는 마사지 받는 게 체질인 사람이라 그런 약손명가 같은 데 가도 원장님 손길이 닿아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요. 다만 저희 언니는 봤다가 울었다는 점.
그 영상 보셨나요? 아프다고 하면은 강도를 낮춰주시기는 하는데 강도 낮춰서 받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되게 비싼 건데. 그리고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마사지샵 가는데 돈을 좀 더 낸다 하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미술학원 운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가 진짜 많이 뭉쳐있어요. 마사지 받는다는 생각으로 다니면서 이 데콜테 관리까지 해주니까 얼굴 붓기도 빠지고 시원하고 일석이조더라고요. 제가 비싼 코스를 받은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코스들을 받았던 거여서 뭐 비대칭이 교정된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겠지만 얼굴의 전체적인 사이즈, 두상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살짝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너무 시원해서 다니고 있어요. 단기간에 빠르게 극적인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레이저 리프팅 같은 시술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근본적인 체형의 교정부터 해서 비대칭이나 이런 얼굴의 전체적인 사이즈 감소 그리고 마사지 이런 느낌을 더 원하신다면 경락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피부과에서 그런 시술 같은 건 좀 받아봤지만 스킨케어 시술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염증 주사 말고는 어떠한 스킨케어 시술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가요? 꾸준한 홈케어로 만든 결과물이라 자랑 끼워 팔기 조금 해봤고요. 저도 편집하면서 느끼기는 하는데 요즘에 더 막 예뻐졌다, 많이 달라져 보인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죠? 또 궁금한 거나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제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푸는 비포 애프터였는데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